있고. 맞죠. 어. 그래서 제가 일단 우리가 커보고 또 이제 그걸로 일단은 이번은 목표로 잡자. 네. 근데 노래 실력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진짜 유명한 보컬 트레이너를 불렀습니다. 오. 예. 사람들이 거의 다 아실 법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 예. 삼마마. 그래서 오늘 약간 그 선생님께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그래서 뭔가 솔직히 답이 없다. 성장이 딱 한 사람 한 사람씩 딱 평가했을 때 성장이 안 된다. 기대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바로 졸어. 아 졸었으니까 이게 왜냐면 성장 기대치가 없으면 데리고 필요성이 그치. 없어. 이거는 맞잖아. 전문가가 봤을 때 아 이거는 안 됩니다. 그렇지. 사형선고지. 자 잠시만요. 와. 자. 자. 뒤에 옆에 앉아 계세요. 편안하게 앉아 계세요. 너희들 학생이야. 그래서 오늘 학생 복장으로 입고 오라고 한 거예요.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자! 들어와 주세요! 자, 바로! 와. 김명기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여기 잠시 앉아주시겠습니까? 예, 예, 예. 자. 자, 옆에 캠에 살짝 보이는 데 앉아있어. 자, 앞으로. 좀 가까이 좀. 아. 자. 앞에, 아니, 중앙으로 오실까요? 자 이분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좀 이제 또 모르는 사람 어린 친구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인지 제가 PPT로 잠시 간략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 좋습니다. 자 야 레전드 혹시, 뭐 아 예 반갑습니다. 형부라고 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네. 제가 또 저는 이분을 되게 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락하운 시절 때 옛날에 15년 전 얘기를 꺼낼게요. 예. 15년 전에 저도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김명기 선생님의 보컬 영상 그 트레이너 강좌 강의 방송을 네. 아 영상을 예. 그거를 매일 봤습니다. 거기서 가장 유명한 김명기 하면 딱 나오는 그 이 김명기 입꼬로 에싸가 있어요. 에싸. 에싸 이거 아시죠? 엑사요? 엔싸 아니 발성할 때 에싸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제가 그걸 집에서 몇 천 번을 봤습니다. 진짜. 아 그래요? 예. 아 자 일단은 간략하게 이분이 누구인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키. 자 이분 같은 일단은 간단한 프로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출생이 67년생 굉장히 나이가 좀 많으시고 또 신체가 183 뭐 한경 가천대학교 수학과 솔직히 데뷔는 1998년 즉 가수 맞죠? 예, 예 가수입니다. 트레이너로 지금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가수예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소속 그룹이 화라면 거의 다 알 것 같은데 김명기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네. 근데 하지만 대표곡을 딱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구나. 네. 그거를 알죠. 히트곡이 바로 그거죠. 내가 너에게 가득해 이제 나의 손을 잡아 세야 와 와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도 한 명씩 보이네. 원래 김명기 선생님 예전에 예. 영상을 택배 화면에서 그 헤드폰 예. 쓰시고 예. 컨텐츠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딱 그 진짜 움직이지 않고 딱 부르는 게 맞죠. 요즘 보면 이제 그 멜로망스의 김민석 씨 있잖아요. 맞죠. 편안하게. 예. 굉장히 편안하게. 저는 맞죠. 김명기 선생님 원래 그거 원조라고 생각을 해요. 와. 네. 흔들림이 전혀 없고 세이에서 굉장히 높은 노래. 근데 저 네네. 노래는 말이죠. 네. 노래방에서 남자라면 무조건 부르는. 네. 네 그런 노래입니다. 그렇죠. 예. 레전드죠. 그래서 또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보컬 트레이너로서 여기에 왔습니다. 네, 네. 선배님. 예, 예 선생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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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분이 또 누구를 또 가르쳤냐? 아. 와, 나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정도 분이시구나 할 거예요. 자. 방지 한번. 네가 바꿔. 방지 좀 바꿔 주세요. 자, 이분이 누구를 가르쳤나? 1세대 보컬 트레이너. 정말 오래 됐습니다. 네. 이분이. 일단 첫 번째로 이수. 와! 와! 이수.
이수하면 아, 저, 기, 예 진짜로. 근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지 않나요? 약간 그 이수 가르친 선생님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거 예. 네, 와. 언제 가르치셨죠? 철이가 중3 고1 때. 와, 중3 고1 때. 고1 때부터 한 7년 했죠. 막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떡님부터 알아본다고. 그때부터 뭔가 아, 이 사람은 뭔가 좀 그게 있었나요? 뭐 일단 노래는 그냥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노력하면 되죠. 와, 노력을 약간 좀 많이 하셨구나. 저는 정말 네네. 열심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혁. 이혁님도 굉장히 유명하시죠? 네네. 예, 이분도 가르치셨고요. 자, 그다음에 거미. 와. 아, 근데 거미님도 가르치셨어요? 네. 와. 조금 다르긴 한데 이야, 거미님도. 거미님은 그러면 언제 가르치신 건가요? 지현이는 예예예. 예, 예. 그 기본적으로 휘성이가 먼저 오고 아, 그다음에 휘성이가 먼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를 이제 끌고 온 게 이제 지현이를 데리고 왔죠. 아. 둘이 데뷔를 이제 네. 그 서로 알고 있었던 그 지인 관계였었는데. 와, 근데 대박인 게 이수님도 그렇고 뭐 이형님도 정말 잘 부르시겠지만 이수 거미 하면 남자 탑3 안에 드는 보컬리스트. 그렇죠, 그렇죠. 거미님도 여자 탑3 안에 드는 보컬리스트라서 와, 이거는 진짜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을 가르쳤다고 하니까. 와. 야, 위상이 정말.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는지 옥주여 핑클. 와. 그럼 핑클 데뷔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 예? 와. 그 이후에요? 네. 요즘 옥주현 씨가 이제 그 어디죠? 저 레베카라는 노래로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대박이거든요. 그 티켓 판매량이. 와, 옥주현님까지? 뮤지컬계에서 아직도 뮤지컬을 하고 계세요? 네, 뮤지컬계에서 진짜 끝내줘. 원탑이에요. 어깨 원탑이에요, 진짜. 그 다음에 또 와, 휘성 아까 말씀하신. 예, 휘성. 와, 휘성님 윈미 이런 노래 나 진짜 많이 따라 불렀거든. 맞죠, 맞죠. 예. 근데 아까 지금 특색이 다 있어. 고음을 잘 부르시는 분들이야. 예, 예. 발라드 쪽이 아니라 약간 락발 같은 느낌. 맞죠, 선생님? 맞죠, 선생님? 예? 그렇진 않아.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인 부하걸. 와, 가인님은 또 언제 데뷔를 하고 나서 가르치시죠? 아니, 데뷔하기 전에. 아, 전에. 아, 약간 그럼 회사 통해서 이렇게 회사에 이제 소속되셔서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아~ 연습해서 회사를 간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수는 회사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철이는 회사 없을 때 와서 회사를 들어간 야~ 형이도 아~ 자 그다음에 테일 블락비 어 이분 노래 진짜 잘해요 와 거기다 보면 진짜 노래 한 가닥 하시는 분들이야 네네네네. 맞죠 와~ 와, 그 다음에 영지 버블 시스터즈 이런 건 다 어디서 예? 주소 왔어요? 아니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아 조사를 엄청 열심히 했죠 저희가. 예. 어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 또 이제 은하님. 어 이분은 제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 아 여자친구? 예, 여자친구 은하. 오. 오늘부터 우리는 그 노래 은하님. 와 진짜 이 라인업이 진짜 이것만 봐도 이거 거의 보컬 그쵸 보컬 진짜 탑 보컬의 선생님이죠 예 아, 근데 약간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중에 다 노래를 한 가닥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가르쳤을 때는 별로였는데 근데 딱 이제 보고 나니까 이순이 같은 경우 워낙 또 이제 그치. 긴나박이 하잖아 예. 근데 약간 와 이 사람 내가 가르칠 때는 별로였는데 뭐 이렇게 했던데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여기서? 그때도 잘했어요 다 잘했나요? 예 아~ 선생님께서 그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봤는데 예. 그 이수님에 대한 칭찬이 입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아니,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열심히들 했고요. 테일 예.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했고요. 다들 오래한 친구들. 와. 근데 내가 진짜로 진짜 부르기 힘드신 분이세요. 네네. 제가 아까 정중하게 오늘도 그 좀 나눌 수 있는 좀 노래 가르치는 거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근데 김영기 선생님께서는 철구를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 그럼 잘 알죠. 아, 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팬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 저도. 예. 네. 왜냐하면 진짜 만약에 30대 이 남성분들은 김병기를 모를 수가 없어요. 가요계 락 부흥기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활 세이에스 하면은 정말 근본이다. 맞죠. 할 정도로 그 예. 보컬 커뮤니티 사이트 내에서도 명성이 자자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김명기 보컬 트레이너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가수라고 해야 되나요? 편하게 부르세요. 김명기 선생님이라고 하면 선생님 좀 더 편하실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오늘 왜 부렸냐? 제가 노래 약간 살짝 이게 좀 해볼까? 일자로 앉아. 저희 뒤에 붙이면 네. 우리 저희
노래 엔터의 멤버들입니다. 예. 예. 뭐 천구가 이제 지금 미국에 있는데. 네. 그래서 일단 이분이 원래 멤버가 다섯 명인데 이 두 명이 가장 그래도 노래를 못해요. 예. 그래서 뭔가 김명기 또 승상님한테 뭔가 트레이너를 바꾸자. 예. 예. 그래서 불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진짜 그냥 따끔하게 진짜 트레이너 원래 평상시 하듯이 예.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아 근데 인상이 너무 그 옷을 좀 입고 너무 착한. 아 근데 이 표정으로 노래도 부르세요. 아 진짜로요? 네네네. 이 표정으로요? 그렇죠. 아 그래서 오늘 그냥 진짜 그 트레이너 가르치듯이 편안하게 네.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혹시 뭐 다른 트레이너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어, 본인만의 약간 트레이너 교육 방식이 있나요? 뭐 그런 건 없고요. 네네. 아, 일단 아, 노래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네.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과 그냥 노래를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 아, 아 학원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혹시 아, 그게 차이점이 뭘까요?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은 유니크하게 노래를 부르는 거고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를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유니크한 거보다는 이제 어디서 들어봄직한 목소리. 아~ 선생님 저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유니크한 목소리 그 똑같이 말해서 말씀을 하시네. 예. 입시반이 있고 예. 일반인반이 있고 이제 가수 쪽으로 이제 갈고 가는 그런 다 클래스들이 다 나뉘어요. 아 그러면 만약에 승상님께서는 한 곡 한 곡 들어본다 그러면 아 얘는 가수 할 만하다. 얘는 가수 그러니까 공연 노래는 못하는데 가수로 성공하겠다 이게 딱 보이시나요? 아니 그럼요. 와 진짜로요? 아 그럼 네. 가수를 제의하시기도 하시나요? 선생님께서 너 너무 잘한다. 아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야 그럼 김명희 선생님한테 진짜 인정받으면 진짜로 그런 게 좀 있겠네요. 대박이네. 어 책상을 좀 하시고 진짜 트레이너 하듯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혹시 아이돌 이런 약간 레슨도 받으시나요? 예 뭐. 어 진짜로요? 뭐 아이돌은 가수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요즘 아이돌 분들도 노래도 워낙 잘하셔가지고. 네. 자 네. 일단은 살짝만 좀 더 또 들어갈까요 선생님? 예. 어, 자, 예 여기서 예 진짜 레슨 하시. 자 제가 먼저 유선이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 트레이너 하듯이 먼저 노래를 먼저 들어봐야 되나요? 예 일단 노래도 들어봐야 되고요. 예. 목소리도 좀 들어봐야 되고. 아 목소리. 그 다음에 전 사실 뭐 여기. 예. 예 불렀을 때 예. 왜 불렀는지 잘 모르겠고 아 예 예 예 왜 불렀는지라는 표현은 뭐냐면 물론 이제 노래 그 막 두 친구가 온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 얘기는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철구 씨가 철구 씨라고 부를게요. 아 예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철구 씨가 그 뭐 이게 컨텐츠 중에 뭐 이제 대표 역할을 하는 맞죠 제가 대표입니다. 대표죠. 예, 예. 잠깐 앉으세요. 아 예 예. 자, 아, 일단 네. 아, 대표님부터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예, 예. 예, 대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수가 다섯 명, 제가 듣기로는 다섯 명 정도 가수. 예,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의 이제 대표시죠. 예. 대표가 예, 자기 소속 가수한테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대표가 이제 아, 대표 아 대표 오케이 대표가 돈 많이 줘야죠. 아니 아니 흑영 한번 돈 주겠다. 뭔가 입방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낙수라 그렇죠. 예, 예, 아, 돈 많이 줄게 이런 거 아닙니까? 아 그럴까요? 예? 아 그러면 뭐 여기 두 친구가 왔는데 두 친구가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가수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죠? 예. 예. 돈을 많이 준다고 가수 한다고 하면 가수 하겠어 다른 거 하지? 그렇죠. 에, 그잖아. 그건 너무 척척 아닙니까? 에? 아 근데 돈을 많이 주면 당연히 다 가수 한다 하지 않을까요? 아 맞지 아예 맞지 않나요? 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이 안 돼가지고 진짜로 이게 어떻게 보면 언더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돈이 없으면 활동을 접잖아요 가정 때문에 에. 그런 거 맹키로 예 좀 그러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에. 그러니까 예. 제가 뭐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 제가 조금 일찍 왔어 예. 그래갖고 바깥에서 이제 방송하시는 걸 조금 들었어. 예. 근데 아 이게 윈윈이란 말이야 사실. 아. 예. 그잖아 만약 대표 입장에서 아 맞어? 어 너희들 뭐 연습들 많이 했어? 그러니까 야 이씨 연습 안 했어 이것들 뭐 이씨 야 뭐 속된 말 씨발 좀 파라면서 그러면 그 밑에 에, 밑에란 표현 뭐하고 같이 이제 음악을 하려고 하는 다섯 명이 저 뭐야?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아 사실은
아, 예, 맞죠, 맞죠. 그렇잖아. 맞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 이거죠. 아, 아무리 그 저거라 하더라도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아무리 그게 이 컨텐츠고 우리가 이제 이 하더라도 그 기본적으로 이제 대표가 해야 될 일. 대표는 대표의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돈이 역할. 네, 네, 네. 돈이 많다고 뭐 아니면 돈을 많이 줄게.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노래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 음악을 할 수 있는 분위기, 뭘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다음 여기가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뭐 아 우리 회사는 되게 좋은 사람이야. 우리 대표님은 굉장히 아, 우리를 아껴줘. 뭐 이런 뭔가가 있어야지. 아니 너희 내가 너희들을 함부로 대하는데 돈은 많이 줄게. 근데 만약에 네.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그럼 학생들이 돈을 많이 원하는 학생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 돈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아, 예. 그럼 다른 거 시켜야지. 아~ 노래는 노래인데 컨셉을 바꿔야지. 컨셉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컨셉. 배웠습니다. 한번 배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와. 이제 두 가지를 얘기 드릴게요. 예. 예를 들어서 컨셉이 있단 말이야. 예. 가수 컨셉이 두 가지 있어. 야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아 너는 오늘 5년짜리야? 너는 7년짜리야? 너는 딱 1년짜리야? 가 보인단 말이야. 예? 오~ 그게 보인다고요? 어, 당연하죠. 너는 딱 1년짜리 노래 실력 딱 보면서 너는 1년짜리야. 1년에 1년 뒤에 망할 거야. 에이. 5년 뒤에 망할 거야. 에이. 그게 보인다고요? 아니, 그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제 컨셉을 잡냐면 여자 다섯 만약에 제가 그냥 뭐 웃자는 소리로 얘기할게. 여자가 다섯 명 5인조가 나는데 머리를 다 밀어. 이제 뭐 철구 씨처럼 아, 예를 들어 여자인데 머리 다 밀어. 머리에 아, 불자 문신 6개 딱 받고 체육복 빨간 체육복을 입고 1년을 방송을 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야 빨간 내복 아니 빨간 체육복 그러면 행사 무적이 될 거 아니야. 아~ 근데 이 집은 더 이상 뭐 빨간 체육복에서 노란 체육복으로 바꾸기엔 좀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딱 1집 그러니까 1년짜리가 딱 되는 거야 이게. 아~ 예를 들자면 이제 크레용팝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하나의 시그니처 상징 이런 게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이거를 컨셉을 잡을 때 이제 가수 컨셉을 잡을 때 회사에서 기획을 짤 때 그렇게 기획을 짜요. 아, 1년짜리, 5년짜리, 7년짜리. 와. 이렇게. 아, 저 존경합니다. 아, 그것까지 제가 몰랐어요. 아, 진짜로. 어, 진짜로. 와. 일단 아, 그러면 이 그 두 명 노래도 들어보고 아직 안 들어봤으니까. 어, 많이 들어보면 대표님부터 정리하고 어, 예. 이렇게.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신 교육 시간은 네네. 앞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음악을 취미로 하든 뭐 그냥 뭐든 간에 그래도 인정을 해줘야 돼. 노래를 한다면. 그리고 아까도 금방 얘기하셨지만 정말 어렵게 힘들게 음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 사람들한테 창피하거나 아, 아니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쟤네들 뭐야? 노래가 장난이야? 딴따라인가? 네. 이런 약간 수 예. 딴따라가 뭔 뜻인지 아세요? 예? 딴따라가 뭔 뜻인지 아세요? 그 광대. 네. 광대라고 그게 딴따라 아닙니까?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딴따라란 말을 함부로 많이 쓰잖아. 예. 방송에도 쓰고 예. 뭐 아니면 뭐 드라마에서도 딴따라라는 표현 많이 드라마 예. 제목으로도 딴따라가 뭔 뜻이냐면 우리가 술집 작부가 예? 거기서 이렇게 원형 그 옛날 그 술집 있잖아. 예. 거기서 이렇게 젓가락 두드리면 딴따라라. 아~ 내가 술집 작부란 뜻이야. 야, 예. 그러니까 아, 광대가 아니라 광대면 되게 좋은 뜻이잖아. 어떻게 보면. 딴따라란 말은 굉장히 안 좋은 말이야. 그러니까 아~ 비하가 아니라 그냥 아~ 죽어 이거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 그런 말, 그 방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철구 씨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은 것들을 잘 정리해서 얘기해주면 이제 여기에 오신 이제 젊은 친구들이 뭐, 앞으로는 이런 말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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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저급한 네. 표현이죠. 예. 네. 그냥 뭐 단순히 그냥 저급이면 뭐 이해하겠는데 야 너는 그냥 속된 말로 이게 몸 파는 사람이야. 뭐 이런 아. 뜻이야 이게 이게 원래. 예, 그 딴따라는 말이 몸 파는 사람이야라는 말 뜻이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예. 아, 저 예. 몰라가지고,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 옛날에 깨달았네. 아, 옛날에 네. 우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뭐 좀 다른 말이지만, 그 머리 미용사들 깍새라고, 예, 깍사라고 했어요. 깍새. 아, 그런데 그게 이제 미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기의 그 신분 상승 뭐 비스무리하게 노력해서 헤어 디자인 뭐 다른 이론을 바꿨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일용교육 이건 일용교육이에요. 네. 잘 들어 머릿속에 새겨 넣어. 네. 뭐라 그랬어? 아, 그러면 안 된다고.
대표가 대표가 그러면 안 돼. 예. 그러면 나중에 이제 대표 바로 밑에 누군가가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게끔 해야지. 대표가 나서서 야 함나라 대추나라 어쩌고 하면 회사가 남쪽으로 갑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노래를 예.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네. 진지하게 좀 오늘 교육 제대로 받아. 여기서. 어 예 여기 들어오세요. 물 좀 마시고. 예. 그러면 혹시 죄송한데 그 선장님 네. 혹시 이분도 몇 년짜리 가수인지 좀 이거 아니 저를 왜 자꾸 저길 하십니까? 아, 오늘 예. 노래 또 잘 부르는 또 호텔 노래를 듣고 싶은 사람도 예. 있으니까 예. 아니, 저는 이제 이 팀의 어떤 실장 예. 같은 아, 조율을 하는 아, 입장입니다. 예. 진지하게 자. 마이크 굉장히 좋은 건데? 예, 아니 이 마이크는 루이 좋은 건데 이건 네, 멘트용으로 쓰고 네, 네. 노래용으로는 따로 이제 다이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 이걸로 하나요? 네, 지금 이걸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장비 이런 거 아까 얘기하실 때도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정규 씨. 아, 장비는 제가 관심 많아서. 자, 어떤 혹시 그 노래 보는 약간 트레이너한테 보는 기준이 막 그 높은 음을 아니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예. 노래를 대하는 마음. 아. 두 번째는 본인의 음색,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 노래를 하는지. 아, 네, 그 다음에 예. 뭐 여러 가지를 볼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와, 확실히 한 마디 한 마디가 진짜 뭔가 전문가시니까 업계 원탑이죠. 와, 오, 예. 한 마디 한 마디가 뭔가 예. 귀에 박힌다는 느낌인가요? 아. 저를 때려 박아요. 네, 이따 때려줄게요. 예. 자. 이 비트 맞아? 네, 형님 저거 형님. 소나기가 내려온다 내 머리 위로 갑자기 말도 없이 추억이 흘러내린다 따라 눈물도 흐른다 바보 집에 가는 길 아직도 멀기만 한데 우산도 없이 감기 걸릴 것만 같아 이 길이 너에게로도 나갈 수 있는 길이면 젖어도 좋은데 A raindrop, a raindrop 사랑이 참 아 여기 앉아 있어요. 예, 너부터 할 거예요. 일단 노래는 잘 들었고요. 노래는 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아합니다. 아 노래를 좋아한다고? 네. 노래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저는 감정이요. 아 감정. 감정. 발성이요. 아 발성? 네. 감정 발성이라 그럴까? 아 자신감. 아니요. 아 자신감. 우리가 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연기. 예. 예. 대표님 앉아 계세요. 잠깐. 네. 일단 그 우리가 노래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노래는 말하듯이 해주세요. 네. 가 기본이야. 그러니까 말하듯이 하세요라고 기본이거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 말을 하는 게 정상이거든, 사실. 네. 그지? 네. 네. 근데 말하듯이 우리가 말할 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명기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본인이 노래할 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사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소리에 느낌을 집어넣는 거지 느낌을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에 느낌이 묻어 있어야 되는 거야. 아,
그거를 인위적으로 목소리에 그 노래할 때 느낌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무너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아마추어일수록 노래를 부를 때 되게 엉성하고 어떻게 보면 딱딱하게 들려야 되는 게 정상이야. 네. 근데 대부분 노래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수처럼 부르고 싶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느낌. 자, 그러면 음악이 뭐라고 생각해? 음악. 음악이요? 음악은 음악은 협연이야, 협연. 네. 기타, 베이스, 드럼, 노래 이런 사람들이 하나에 딱 어우러져서 협연을 하는 거거든.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MR이나 이런 MR에 저 에다도 부르면 자기가 리듬을 틀리는지 많은지 갭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 느낌 있게 부르면 되나 보다 가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많은 거를 이제 실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지 않아, 그지?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노래만 따지면 그냥 노래하는 것만 따지면 나쁘진 않아 지금. 괜찮아. 뭐 누군가가 볼 때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되게 많아 사실. 목소리도 되게 이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단 말이야. 다만 노래를 안 해본 티가 뭐냐면 호흡이 전혀 안 들어가서 그냥 이 얼굴만 갖고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호흡을 안 내는 이유가 에, 미안한 얘기지만 되게 이쁘고 귀엽게 부르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방 안녕하세요 만나서 방 안녕하세요 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 가슴 이렇게 이쁜 쪽으로만 자꾸 하려다 보니까 호흡을 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호흡을 넣음과 동시에 갑자기 자기가 원래 노래 불렀을 때는 프로 같이 비스무리하게 불렀었는데 호흡을 넣으니까 갑자기 아마추어 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걸 버티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웅변이랑 노래랑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생각을 많이 해줘야 돼. 본인의 색깔을 잘 표현. 왜냐면 노래의 기본적으로 톤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아. 그렇다면 거기에 자기만의 색깔을 집어넣을래. 만약에 내가 턱으로 부르거나 목으로만 얼굴로만 노래를 부르면 이쁘긴 한데 단점이 뭐냐면 개똥이 새똥이가 구분이 안 돼. 본인의 얼굴을 딱 보여줘야 되는데 야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아 얘 개똥이야 아 얘 새똥이야 라고 이게 딱 느껴지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겠지? 그잖아. 네. 그게 불가능한 그러면 한번 지금 약간 살짝 피드백 이론식 교육이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예쁘게 부르지 말고 진짜 그냥 표정 생각 없이 한번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 리버브 빼주세요. 예? 와. 리버브를 빼주시고 생으로 네, 생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부 그래서? 네. 야야 리버브 빼봐 잠시만요. 아 리버브 빼주시고 생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니면 요걸로 네. 요걸로 볼까요? 아니 거기 아니 뭐 그냥 저걸로 거기서 해도 되니까. 예예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정확하게 예 이제 다 뒤지는 거야 그냥. 와. 네. 너무 다른 노래를 해야 돼. 네 방금 했던 그 노래로 가세요. 봐봐 아 잠시만 방금도 예쁘게 말하려고 다른 거 부를까요? 그거 하지 말라니까. 아 뭐 부르지? 나 무슨 안 된다. 예. 자 뭐 아니 자 뭐 하실래요? 신부라도 될 거. 친구. 아, 신부. 아, 거미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또 거미일. 거미. 아, 박혜원 버전이요? 예. 아, 박혜원 버전. 리메이크 했구나. 박혜원 선수. 박혜원. 박혜원. 아, 근데 혹시 그 에코를 부르면 다 잘하게 느끼잖아요. 네. 근데 약간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에코를 뺀 게 더 좋게 들릴 수가 있나요? 네. 그럼요. 아, 진짜요? 그럼요. 더 명확하죠. 자, 야, 가사 이거 좀 띄워줘라, 삼마마. 정신 차려. 저그 이거 키면 되지. 네. 내가 할게요. 정신으로 맞추기만 해주세요. 떠지 말고 돈 주고도 돈 주면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건 정말 값진 레슨이에요. 아, 진짜로 나도 하고 싶네. 자 갑니다. 웃으며 인사할 만큼
나를 잊었니 네 곁에 있는 사람 소개할 만큼 견디긴 너무 힘든데 자꾸만 울고 싶은데 피하는 자리에 너를 보고 있는 게 왜 그게 행복한 걸까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모두 다 잊고서 다른 사람 만나는 널 보아도 슬프지 않게 그저 바라보고 한참 동안 네 옆에 그 사람까지도 잠시라도 더 보려고 다시 혹시라도 널 보게 되면 그땐 모르는 척 해볼게 웃어도 볼게 지금은 갑자기 달라지 아니, 갑자기 달라진 느낌인데? 피드백을 듣고 나서 달라진 느낌이에요. 돼지는 닦으세요. 아, 예, 네, 마이크 좀 줘보세요. 아, 예, 예, 아, 예. 예. 일단 마이크. 아니 안 끄고 아, 예. 잠 꺼주세요. 아, 줘보세요. 일단 잘 보세요. 마이크를 잡을 때 나중에 이제 라이브를 할 거란 말이야. 마이크를 잡을 때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마이크 절대로 이렇게 쥐면 안 돼. 네, 마이크를 쥐면 하울링 이게 소리가 대부분 이제 힙합하는 사람들 같은 게 이렇게 소리가 잘 수음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헤드를 자꾸 쥔단 말이야. 쥐면 안 돼 절대로. 오케이. 그러니까 네. 이게 가볍게 들어야지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지 이거를 대면 이제 그냥 뒤지는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아, 지금 아, 예, 예. 아까 보면 지금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이제. 재능이 좀 있는 게 우리가 목에 힘이 들어갈 것 같으면 혀를 앞으로 살짝 뺀단 말이야. 이건 웬만한 사람들 혀에 그냥 힘이 들어가지 혀를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 사실. 하여튼 본인은 잘 모르지만 나는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크리스티나 아길라나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목에 힘이 들어갈 것 같으면 혀를 살짝 앞으로 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발음을 하거나 음을 내거든. 그게 이제 그 크리스티나 아길라나 만의 뭔가의 특이한 소리가 혀 빼서 예 하고 혀 빼는 소리가 나거든. 본인도 약간 그런 게 나오고 지금 호흡을 아까보다는 좀 더 는 거야 지금. 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이브레이션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돼. 근데 다만 이제 뭐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 건데 네. 리듬. 그러니까 아까 내가 노래를 볼 때 전체적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냥 음악만 노래만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협연이기보다는 노래 위주의 MR인 거지. 음악이랑 같이 노래를 부른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노래는 너는 흘러 나는 부를게 뭐 이런 개념이지. 마치 그냥 공연장에 갔을 때 나는 부를게 너희들은 들어 이런 개념. 마치 그냥 철구 씨가 방송을 하는데 나는 방송할 때 그 너희들은 닥치고 들어 이거랑 똑같은 거야. 같이 호응을 해야 이게 재밌는 방송이 될 텐데 내가 그냥 할 테니까 너희들은 닥치고 봐 뭐 이거는 너무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마치 지금 여기 방송에 와서 노래를 부르지만 음악을 들으면서 예, 노래를 부를 때 음악을 먼저 듣고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예, 비슷하게는 불러. 리듬을 아예 틀리고 그런 건 아닌데 비슷하긴 하단 말이야. 근데 비슷한 게 꼭 좋은 건 아니란 말이지. 네. 왜냐면 문제가 딱 있으면 그래 넌 이게 문제니까 이거 고쳐 라고 얘기할 텐데 문제가 없는 게 문제인 거지. 이건 뒤지는 거야. 가르치는 사람도 뒤지고 배우는 사람도 뒤지고 다 같이 뒤지는 거야. 알아먹었어요? 야 알아먹었어요? 귀는 네. 열려 있는데 이만 나오고 있다. 이게 반주를 좀 들어. 진짜 제가 정확하신 게 뭐냐면 제가 얘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조명희 선생님이 예쁘게 부르, 진짜 예쁘게 부르는 척한다. 네. 그러면 이게 호흡이 안 되고 아, 맞잖아요. 네. 그걸 해주고 싶었는데 네. 예, 와 이거 역시 네. 아, 기본적으로 저 잘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친구가. 혹시 아까 전에 말했던 뭐 너네 1년짜리야, 2년짜리야, 5년짜리야 했잖아. 아니야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회사에서 이게 회사마다 이제 대표의 영향인 거예요. 대표님이
야 1집만 내고 빌딩 하나 지어야겠다. 그럼 그렇게 가야지. 뭐 가수의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회사에서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능력을 봐서 아 얘는 정말 나중에 레전드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컨셉이나 예를 들어서 막 기획사라고 따지면 이제 기획이사가 있고 홍보이사가 있잖아요. 예. 매니저가 있잖아요. 예. 근데 원래 기획사는 기획사잖아요. 기획이사가 더 위야. 근데 웬만한 기획사에는 기획이사가 없고 예. 홍보이사밖에 없어요. 홍보이사. 일반 홍보. 예, 맞습니다. 네, 방송 뭐 다니고 뭐 이런 예, 맞고요. 예. 그러면 기획이사가 기획을 짜. 아니 만약에 이 친구가 개똥이야. 아 개똥이가 아, 오케이. 너는 요런 컨셉이니까 요 방송 안 돼. 저 방송 꼭 나가야 돼. 예,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나가야 돼. 라고 딱 기획을 짜. 그래서 홍보이사를 불러. 야 이번에 이렇게 이 친구 이제 이번에 앨범을 나오는데 여기는 절대로 안 돼. 이미지를 깎아먹으니까 절대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는 꼭 보내 나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제 생각을 하실 때 그냥 단순히 아까 바깥에서 잠깐 버스킹 뭐 다 좋아. 근데 예. 이제 이 막 5인조라 그러면 5인조 중에 일단 한 명만이라도 띄운다고 생각을 해. 예. 그러니까 기획을 잘 짜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일단은 노래를 그 약간 살짝 진짜 얼굴 그 약간 편하게 불러라 예쁘죠 하지 말고 그것만 딱 듣고 얘가 노래를 하는데 약간 달라진 느낌인데 혹시나 또 뭔가 정말 짧은 시간이겠지만 네. 뭔가 네. 좀 이제 알려줄게 또 예 네. 일단 발음을 할 때 말이야 발음을 할 때 발음을 씹는 거랑 안 씹는 거의 차이가 굉장히 큰단 말이야 내가 만약에 철구 씨가 식당에서 밥을 먹어 근데 밥을 먹는데 야, 저 집 되게 맛이 없나 보다. 오. 그잖아. 내가 그냥 저 뭐야 창문 바깥에서 보는 게 일반 게 거리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예. 내가 밥을 먹는데, 아, 저 집 되게 맛이 없나 보다. 그냥 지나갈 거 아니야. 근데 누군가가 안에서 밥 먹는데 개걸스럽게 먹고, 야, 저 집 되게 맛있나 보다. 아, 노래도 똑같거든 사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 그 만약에 내가 보고 싶다를 부른다고 치면. 아무리 기다려도 나 못 가 이렇게 부른다고 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랑 아무리 기 조금 더 들을 때 잔인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잖아. 물론 다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고 불렀다가 우리가 노래는 그러잖아. 이게 강약으로 부르는 거잖아. 강약조죠. 그래.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려면 어디에서 자기가 임팩트를 주고 어린이들한테 풀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기가. 그러니까 기획을 짜는 거. 노래의 기획. 그러니까 노래의 그림을 그리면서 기획을 짜야 된다는 얘기야. 아 여기 부분은 좀 잘변하게 나갔다. 여기서 이렇게 기획을 짜서 어디에 또 어택을 주고, 아 쉽게 말해 에너지를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철구 씨 방송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야시켜부터 끝났다가 야시켜 이렇게 끝나면 재미없잖아. 예예예. 어쩔 때는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 야 시켜. 그러면 갑자기 졸다가 어 뭐야 좀 가야겠구나. 아니 수상님 아니 수상님 뭐 은근히 저를 약간 혹시 뭐 디스하시는 것 혹시 아니 그러니까 노래도 그렇다니. 예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르면 듣는 사람이 예. 피곤해. 맞죠 그러니까 맞죠 맞죠. 고음도 마찬가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고음만 부르면. 고음인 것도 안 느껴져. 아, 예, 예. 처음에는 부드럽게 가고 어디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거에 대한 기획을 짜야 돼. 그러니까 앞부분에 처음에 가사를 볼까요? 예. 처음에 가사가 벌써는 내가 편하니. 벌써는 내가 편하니. 이겁니다. 예. 예. 벌써는 내가 편하니.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아까 어떻게 불렀냐면 벌써는 내가 편하니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네. 밋밋하잖아 그냥. 벌써 넌 내가 편하니 이렇게 불러야 돼. 그러니까 넌 할 때 에너지를 줘야 되는 거야. 벌써 넌 내가 편하니 벌써 넌 내가 편하니 이거랑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줘야 돼. 아, 알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해서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이거랑 똑같이 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라고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노래를 그냥 벌써는 내가 편하니 웃으며 인사할 만큼 그냥 읽은 거잖아. 야. 그러니까 어디에다 포인트를 줘야 돼. 발음을
벌써 넌 내가 편하니 웃으며 웃으며 똑같잖아. 웃으며 네. 인 이러면 아~ 사람이 올라갔다 딱 내려가는 느낌이 나잖아. 근데 그거를 벌써 난 내가 편하니 이거는 그냥 쭉 일직선이잖아. 맞아, 이걸 맞아. 굴곡을 줘야지. 그래야 그러니까 노래가 재미없었다. 그렇지. 맞죠. 정확한 네. 표현이시죠. 아 네. 너무 루즈하다. 네. 그러니까 루즈하다기보다는 느낌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외 거를 생각을 안 한 거지. 와 이해 가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오, 한번 살짝만 들어볼까요? 이 파트만 그냥 무반주로. 아 노래를 부를 때는 볼륨감을 생각을 하라고. 어디에다가 네. 강을 주고 어디에다 좀 약하게 좀. 살짝 바뀌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오. 건조하시군요. 어, 노래하시는 분이 아, 굉장히 힘들 것 같아. 아 여기 목이 계속 말라서. 아 죄송합니다. 환경을 제가 예 죄송합니다. 여기는 아 여름인데 완전 땀이 계속 나는데. 예. 벌써 넌 내가 편하니 웃으며 인사할 만큼 까맣게 나를 잊었니 네 곁에 있는 사람 소개할 만큼 노래가 조금 더 살아있게 들려. 그러니까 내가 야 밥 먹으러 가자 이거랑 야 밥 먹으러 가자 뭐 여러 가지 그 느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느낌이라는 게 그 강약의 얘기에 대해서 느낌을 생각을 해야지 노래 전체기 분위기에 아 내가 안녕하세요 이러면 느낌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노래하는 사람들이 가수들의 녹음한 거를 들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부르면은 가수처럼 들릴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노래를 부르신다. 그렇게 부를 필요가 없어. 본인이 충분히 그렇게 들리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내추럴하게 부르면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중에 이 리버브나 딜레이나 이렇게 공간계나 이런 이펙터가 들어가면 훨씬 더 좋게 들릴 거예요. 와, 잘 이해하셨나요? 네. 유선 씨? 네. 집중력이 좋네. 공부 잘했어요, 유선 씨? 네. 자, 지금 우리 김명희 선생님이 말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마이크. 마이크를 어떻게 잡아라? 어떻게 잡아야 되죠? 이렇게. 편하게 잡으라 했잖아. 편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으라. 편하게. 맞죠? 네. 예. 자, 두 번째. 그리고 그 목소리 좀 호흡을 많이 쓰지 말고 아 호흡을 많이 쓰지가 아니라 호흡을 좀 이용해서 아 네, 호흡을 좀 이용해서 호흡을 많이 빼는 건 할 수 없는데 일단 호흡을 좀 이용해서 육성을 좀 많이 넣으라 이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어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방금 강약을 말하듯이 좀, 네, 네, 말하듯이 부르고 거. 강약을 좀 더 주고 이야, 네. 자 이거 기억하세요. 자 유선 씨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자 이제 아리아 준비하기 전에 저 살짝만 좀 할 수 있나요? 아 진짜 지금 너무 저희 잘 낙타오셨죠? 팬이 나가지고 저도 한 번만 살짝만 예 가시죠. 살짝만 예, 예. 그 놈의 낙타온 진짜. 예. 예. 저도 이거 예. 제가 김명기 선배님 아 그 선생님한테 언제 이거 저는 이거 볼까요? 저도 한 번만. 저는 그 다 지킵니다. 예?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네. 저는 다 노래해서 다 지킵니다. 네, 네. 오케이. 문내 아닌가요? 아니요, 너를 위해요. 너를 위해? 오, 네, 리버브 빼주세요. 아, 네. 진짜, 네, 진짜 진지하게 할게요. 한번 같이 뒤져보세요. 그냥 만약에 진짜 그냥 다 쓴소리 다 해주셔도 됩니다. 예, 네. 리버브 넣었어요? 뺐어요. 뺐어요. 아니, 왜요? 네, 제가 네? 빼야 돼요. 빼야 돼요. 마이크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아, 저는 살짝만 넣어주면. 아, 안 넣 안 네.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 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여기까지 예. 네. 네. 네.
일단 아 너를 위해를 부르면 보세요. 한번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예예예. 예. 노래를 부를 때 잠깐 가사가 어떻게 되나요? 어쩜 우린. 어쩜 우린. 제가 해볼게요. 지금 어떻게 부르셨냐면 어쩜 우린 이런 식이야. 어가 길면 어쩜 우리 이렇게 들리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지루하게 듣는단 말이에요. 루저다. 그죠? 잘 보세요. 예예. 예. 같은 리듬인데 봐보세요. 어쩜 우리 이렇게 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다고! 아니 왜 저한테 그러니까 말... 안녕하세요잖아. 그러면 어쩜 우리 이렇게 편하게 불러도 되잖아. 어쩜 우린 복잡한 아, 깨달았습니다. 인연에 편안하게! 어, 어. 편안하게! 야, 오케이! 어,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어, 제가 그 배운 편안하게 아아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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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쩜 우린 복잡 아니, 편안하게 부르는데요? 아, 어쩜까지 괜찮은데 우리 인이 틀렸어. 보세요. 어쩜 우리 그냥 이러면 돼. 어쩜 노래를 부르려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야.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 말을 해 말을. 아 말을. 어쩜 우리 복잡한 이럴 때 아, 아. 굳이 끄듬을 린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어쩜 우리 복잡한 2년에 어, 예, 어, 그냥 그럼... 이렇게 말을 하라고 말을 아 말을 하듯이 제발 아, 근데 그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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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이 마시고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엉켜있는 아, 엉켜있는 정답! 아, 제대로 할게요. 아니, 근데 가사가 안 됩니다.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 이 친구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 얘기를 해야겠구나 왜냐면 본인이 굉장히 이쁘게 날라 그래 아니 엉뚱한 거야 쓸만한 엉뚱이다 아니 왜 저한테만 적는 거야 아니 양학, 방송 양학을, 아 방송을 할 때는 양학을 해가지고 약간 아, 예, 아, 예, 양학 수술을 예, 했습니다 아, 양학 수술을 해가지고 평상시 때처럼 예. 얘기를 하니까 어쩜 우리 이렇게 어쩜 왜 이렇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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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안녕하세요 아 좋아 안녕하세요 아, 자 다시 어쩜 우리 어쩜... 자 손을 왼손 아니 왼손으로 마이크 잡고 예. 왼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예. 어쩜 우린 복잡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 있는 사람인가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라고 아~ 그런 느낌으로 아~ 다시 갈게 다시 처음 하나 씹어달란 얘기예요 예. 아~ 일단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아니, 왜냐면
이게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친구가 얘기했지만 노래는 감동이잖아. 어, 예, 감동. 그러니까 목소리에 느낌이 있단 말이야 본인이. 예. 근데 문제는 발음할 때 어쩜 우리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어쩜 우리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 예. 안녕하십니까? 누구 뭐 모창에 있었나? 아니? 아 저 재범이 선배님. 소리에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 소리에 알맹이. 근데 굳이? 저는 끝이 안 날 것 같고 당신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저는 아니, 저는 다 알아먹었습니다. 아 그냥 해보세요. 아니 해보세요. 아니 저처럼 진지하게 아니, 같은 노래를 할게요. 그냥 처음부터. 아니 이분이 자기가 프로라고 생각을 하시고 누구를 약간 평가내려고 하고. 아유 굉장히 잘하시네. 아 그냥 진지하게 이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니, 저는 좀 성악을 좀 했습니다. 네. 잠깐만. 마기시마. 바로 아니요 어떤 노래요? 어떤 노래? 같은 노래 같은 노래. 아 이 노래가 나. 보세요. 아까 내가 옆에 딱 듣고 알려줄게. 그러니까. 아니 알았어. 아 해보세요. 여러분들 좀 멍청해요. 아. 네네네.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연인처럼 때론 남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잦은 이별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장난으로 부르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펙트로 아니, 네. 스펙트럼을 아니,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스펙트럼. 아니 앉으세요. 일단 이분에 네, 대해서 네, 좀. 네, 네, 네. 아니 앉으세요. 아니 저는 왜요? 이분에 아니, 감기가 좀 심해요. 일단 노래를 잘 하세요. 그리고 많이 하시고 한 게 이제 확실히 좀 예, 느낌이 오고요. 예.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일이잖아요.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단 말이야. 누군가는 호흡을 좀 많이 이제 쓰는 사람이 있고 호흡을 좀 적게 쓰는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 호흡을 많이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노래를 자꾸 쉬어야 된단 말이야. 가다가 야 의자 부서졌다. 아 죄송합니다. 의자가 방댕이가 얼마나 무거웠어. 지금 좀 단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 노래 자체를 이제 좀 많이 쉬는 거, 그러니까 호흡이 좀 많이 빠져서 이제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노래를 부를 때 제가만 불러볼게요. 오, 와, 예, 와, 제가 1절만 똑같이. 저도 잘 모르지만 네, 저, 가사 똑같이. 근데 제가 방금 앉아가지고 헤드폰이 부러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고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제 거 아니라. 대충 부를게요. 제가 집에서 쓰는 헤드폰인데. 이거 봐, 쉬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잠시만 천천히 좀 틀어주세요. 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이거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물인 그냥 편안하게 예. 제가 불러 편안하게 불러라. 예. 그 다음에 예쁜 척 하지 마라. 근데 저는 감기가 걸렸었어요. 발음을 씹어 뭉개라. 예. 씹어 뭉개는 게 아니라 예. 아, 근데 이거 패드를 씌워야 되는데 안 씌워질 아니, 것 같아. 아니면 이어폰 드릴까요, 선상님? 아니, 서, 이어폰을 좀 드리는 아니,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대충 이거 빼고 그냥 예예예 프로그램 자, 가지고 가세요. 와, 이거는 진짜 와 우와, 해주세요. 무섭다. 오, 자, 예, 마이크 해볼게요. 귀엽네. 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리버 빼주세요. 예, 예? 에코 빼고 오. 네. 리버브 아예 없이 예, 갑니다. 어쩜 우리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 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연인처럼 때론 남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잦은 이별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 날 세상에서 제대로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거 지켜보는 교과서 같은 노래였다. 와. 교과서 음정 정말. 하나 그런 아, 저, 거 틀린 게 1도 없이 당신은 플래시 좀 심했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예. 진짜 대박인 게 이게 노래방 가사가 보통 이렇게 화면에서 가사가 지나가는 그게 그 게이지가 뜨잖아요. 그게 똑같이 나와요. 어, 맞아 맞아. 뜨는 부분이 일정하게 다 맞아 떨어지면서 박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음정이 너무 정확하게 와. 와. 아, 이거 위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아니야. 너무 잘. 와. 아, 교과서에서 교과서. 정석. 한 손이 벗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정석. 와. 자, 그다음에 이제 아리엘 앞으로 오세요. 네. 야. 와, 진짜 대박. 와. 아니 그 혹시 실례가 안 되신다면 정말 그 이런 말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혹시 그 마지막에 나가실 때 Say yes 혹시 와 진짜 혹시 1절만 불러드릴게요. 나이스! Say yes! Say yes 1절이지. 이분도 약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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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볼게요. 어 노래부터요? 네. 노래부터 어디? 자 아... 진지하게 배우세요. 머릿속 대가리 속에 저장하세요. 아시겠어요? 예? 네. 자 얘도 그럼 노 에코로 갑니까? 예. 아 저희는 에코 같은 거 없습니다. 오. 그래야 정확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에코가 있으면 에코라 이런 게 있으면 음이 짧아도 에코가 있으니까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호흡이 짧고 길게가 본인이 못 느껴. 그러니까 에코가 없으면 본인이 짧은지 긴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으니까. 자 어떤 노래 할래요? 저는 예 볼 빨간 사춘기의 심술 하겠습니다. 심술. 네. 자 아 아 자 준비됐어? 잘 안 들려? 봐봐.
들려? 마이크는? 네. 잘 갑니다. 리버브 왕창 넣으셨나? 뺐습니다. 뺐습니다. 네, 이거 아예 빼야 됩니다. 예. 가볼게요. 노란 머리 물에 빨간 홍조 때 묶은 머리 부르고 위버트 나 신발 벗고 신고 돌아다녀 퍼서 몰래 내가 좋아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물어뜯기 꼬집기 물기엔 몰래 따라 걷기 with red sunglasses hey Mistress 'cause lady 손때 묻은 손수건은 좀 떼줄래 hey 뭐야 긴색 머리 언니 Her eye contact 그만 부리고 그 손때 흔들어진 머리카락을 날리며 내게 건네 조그만 녹아 흘러내린 아이스크림 yeah. 좀 다가온 시선 봐 왜냐면 이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성보다는 진성 가성 중간의 소리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목소리거든. 어 진성에서 가성 오 똑같은 말 내가 얘기했었잖아. 진성 가성 중간 소리를 되게 잘 내는 소리란 말이야. 아~ 근데 제가 저번에 이게 바깥에서 들었을 때는 이제 천년의 사랑 아니 그때 롤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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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는 안 어울리는 목소리거든. 왜냐하면 롤리나잇은 진성으로 불러야 잘 어울리는 목소리인데. 이제 이 약간 진성도 아니고 왜냐 다른 사람의 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게 들릴 거란 말이야 분명히 예, 예, 예. 왜냐 본인은 본인만의 색깔이 있고 뭐 이 친구는 이 친구만의 색깔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은 이 색깔이 잘 맞는 거야 사실은 왜냐하면 소리 자체가 누군가는 뻗는 목소리가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엉 하고 이렇게 말리는 소리가 있단 말이야 근데 본인은 말리는 소리고 이 친구는 뻗는 소리야 달라 둘이 성향이 그러니까 본인은 와이 이렇게 껌을 그 많은 소리고 본인은 예 하고 나가는 소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발라드나 아니면 뭐 속된 말로 나중에 뭐 힘이 생기면 락이나 이런 것들이 어울리고 본인은 좀 리드미컬하고 좀 많은 노래 경쾌하고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거를 아 내가 이게 장점이구나라고 하면 뭐 아까 이 노래도 지금 굉장히 잘했는데 다만 그냥 네.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네. 이게 굉장히 경쾌한 노래잖아. 네. 볼빨간 노래가. 네. 그러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좀 해야 되는데 음악이랑 같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경직돼 있다. 네, 그러니까 노래가 그거만 조금만 더 네. 리듬만 좀 더 타주면 경쾌하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의 건드릴 게 별로 없어. 왜냐면 이 노래가 바이브레이션을 많이 요구하거나 기본적인 테크닉이나 이런 것보다는 음색 위주로 많이 부르는 노래다 보니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되게 많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것만 잘 지켜주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 본인도 어디 가서 노래가 왜 이래? 라고 느끼지는 않을 거야. 네. 지금 생각해. 한번 다시. 와. 네. 네. 근데 진짜 정점을 살려서 다시. 정말 1타 강사신 게 저는 네. 보컬 트레이너가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는 배우는 사람이 얼마나 공감을 하게끔 얘기를 하느냐가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알아듣게 하는. 와, 진짜 하나하나 진짜 이건 도치야. 네. 닥치세요. 아, 예. 자, 어떤 노래는 다시 한번 다시 같이 네. 같은 노래로 조금만 더 좀 리드미컬하게 네. 몸을 네. 몸을 조금만 더 이렇게 움직여 주면서 해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아아아아 아니 근데 대표한테 닥치라니요? 미안합니다. 예. 잘게요. 노란 머리 물에 빨간 홍조 떠묶은 머리 부르고 위퍼트 나 신발 꽂고 신고 돌아다녀 커서 몰래 내가 좋아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물어뜯기 꼬집기 깨물기엔 몰래 따라 걷기 with red sunglasses
훨씬 낫죠 아까보다. 네네네. 와. 그러니까 평상시에 네. 이런 노래를 좋아하면 네. 그러니까 이런 불빨간 같은 노래 스타일을 좋아하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노래를 부르기 전에 서갖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몸만 이렇게 흔드는 연습을 먼저 노래 부르지 말고 네. 어디에서 자기가 상상으로 노래 부르고 어떻게 움직여야 가장 자기한테 어울리는 리듬인가를 생각하고 이렇게 흔들면서 일단 이렇게 음악을 들으라고 계속 네. 우리가 흑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옛날로 얘기하면 전축이라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맨날 흔들고 다니잖아. 그러면 흑인들만의 그루브가 생긴단 말이지.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도 음악을 집에서 그냥 듣고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상상으로 노래 연습을 하면 웬만하면 그 중간중간에 몸하고 이렇게 안 맞는 리듬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건 그냥 부르더라도 그냥 이게 계속 그냥 이러고 듣는 연습을 많이 해주면 굉장히 좋게 들릴까요. 예, 와, 막 지금 하는 말이 이제 리드미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럼 노래 실력적인 부분에서 약간 고쳐야 될 점? 아, 이 친구는 별로 없어요. 예? 네. 아, 왜냐면 너무 선곡을 잘했고 네. 볼빨간 사춘기 안지영 씨랑 되게 음색이 비슷하고 모창 아닙니까 그러면? 모창이라기보단 개성일 수도 있어요. 이게 개성인가요? 아니 그쵸? 이 친구, 아, 이 친구만의 목소리 스타일이니까. 키 조절이 가능한가요 반주가? 네? 안 될 거예요. 아, 근데 일단 음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런 건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본인한테. 와, 이거는 노래 연습을 할 때 극찬이신데요? 네, 잘했어요. 저 그러면 혹시 한 곡만 더 네, 한 번 해보세요. 다른 곡으로 그러면 자, 어떤 노래? 발라드. 그래, 발라드. 발라드. 그래, 이런 거 이런 거 발라드래. 어, 발라드. 자, 오늘 헤어졌어요, 윤하. 아, 오늘 헤어졌어요. 아, 이 노래 좋죠. 아니 근데 애들이 에코 뺏기고 싶어.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 아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예. 자. 화이팅. 자 가자. 자. 아 가자. 네, 너무 잘 가르쳐줘가지고 예비 수강생들이 엄청 늘 것 같습니다. 33,000명. 자 이거 맞지? 아 이거. 이 노래 아니 아 아니죠? 아 윤아. 윤아. 오늘 헤어졌어요. 예.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스기리 잘해. 자. 말씀하세요. 일단 이게 뭐냐면 네. 이 스타일을 오랫동안 이제 그 하다 보니 뭐가 네. 문제냐면 네. 혓바닥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아. 혓바닥에 힘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발음을 계속 이렇게 이 혀가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네. 혀를 못 움직이니까 발음이 잘 안 돼. 아. 첫째. 그 다음에 소리 자체가 이렇게 말리는 소리다 보니까 네. 이게 발음이 잘 안 돼. 그러니까 혀를 항상 웬만하면 거울 보고서 연습을 할 때 혀가 항상 아래치아에 붙는다라고 생각하고 발음을 해줘야 돼. 지금 들으면 발음이 되게 이상하거든 사실. 발음이 이상해. 발음이 이상하면 문제가 뭐냐. 혀가 말려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콧소리는 안녕하세요. 우리가 콧소리는 안녕하세요. 예. 이게 익숙한 사람 노래를 불러도 왜나세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볼빨간 스타일 좋아하는 건 이제 알겠는데 네. 목소리도 많이 비슷하고. 근데 네. 발라드 같은 거 할 때는 뭐냐면 소리가 이렇게 말리는데 이거는 소리가 앞으로 나가잖아. 네. 그러니까 혀도 말려 있는 상태고 소리도 앞으로 안 나가고 하니까 야. 되게 불편할 거라고. 선생님 그럼 혀 위치를 어디다가 두나요? 아래치아. 아래치아에 붙이게. 아. 평상시 아래치아에 붙이고 이렇게 말지 말고 아예 붙여. 힘 빼고. 턱쪽으로 붙여. 혀와 힘 빼고 평상시에 이 잠깐 나를 봐요. 네. 안녕. 그냥 노래를 불러봐요 지금 노래. 새하얀 머플러에 얼굴을 묶고 오케이. 자, 저기 거울 저쪽을 보고 다시 해봐요.
새하얀 머플러 해 얼굴을 묶고. 그냥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노래를 부를 때 네. 턱을 움직여야 돼. 턱을. 턱을. 왜냐면 일반적으로 노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내가 아나운서면 안녕하세요. 너무 이상하잖아. 맞죠, 맞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마치 복화술처럼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대한 입을 적게 벌리면서 정확한 발음을 하려고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턱이 안 움직이고 입술만 발음하려다 보니까 혀에 힘이 들어가는 복화술처럼. 그러면 입을 좀 더 크게 벌려. 아니 크게가 아니라 턱을 움직인다 생각해.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좋은 건 아니고 만약에 뭐 보고 싶다를 부르면 자꾸 얘기하면 뭐 아무리 기다려도 나 못 가. 그럼 이렇게 들려 그냥. 아 아무리 기 이거는 아무리 그러니까 이 발음을 자기가 정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와. 뭐 강의하면 좀 뭐하지만 강의 발음이 모음이 여섯 개가 있잖아. 아, 어, 오, 우, 이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네. 발음 중에 자기가 어디 발음에서 찍고 어디 발음에서 벌리는지에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노래를 불러야 돼. 그냥 닥치고 불러가 아니라 자기가 딱 이게 예, 아까 이제 나중에 보면 알지만 입을 거의 안 움직여 턱을. 네, 그러니까 입술만 갖고 움직이고 혀만 갖고 발음하려다 보니까 자꾸 혀에 힘이 들어가는 거야. 소리도 그 입에서 좀 맴도는 듯한 네, 느낌이죠. 네, 그렇죠. 혀에 힘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를 해주라고. 아. 그러니까 턱을 좀 움직이고 그러니까 좀 찢는 것만 좀 하고 좀 씹어주고 요건 그냥 그 요 정도만 오늘은 내가 요 정도만 얘기해. 와 진짜. 다시 네. 다시 한번 거기까지. 마지막. 자, 잘해보자. 잘한다. 자. 근데 음색은 좀 지르지 않습니까? 음색은. 아 일단 노래 부르고 음색 읽고 나발이고 하네. 일단 가 봅시다. 봅시다. 붉어진 눈을 깜빡이며 널 기다렸어. 오, 발라 진짜. 아까 약간 복화술 하듯이 기다렸어였는데 기다렸어가 됐어. 와,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대박이다. 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 부르게 느껴져. 아까는 약간 바보 같이 불렀는데. 흐리멍텅했어 발음이. 예, 이것만 조금만 신경 쓰면 노래가 와. 사실은 별거 없거든 사실. 그러니까 예. 그 기본적으로 지켜줄 것만 지켜주면 노래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 뭐 꺾는 거, 뭐 뒷그음 처리, 뭐 예.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건 예. 나중이고 일단은 막 예를 들어서 뭐 말을 할 때도 뭐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노래도 마찬가지야. 그 어떻게만 잘 정리해주면 멀쩡하게 들려. 멀쩡하게. 에? 1타 감사. 와, 아니 지금 잘 들으셨나요? 네. 예, 아 근데 와, 확실히 이거 하시는 분들 너무 잘해 주신다. 와, 대박이다. 와, 진짜 괜히 김명기 선상님이 아니십니다. 야, 빨리 세이에스 부르고 갈게요. 아, 세이에스. 혹시 에코 넣으세요? 아니 왜? 아, 원래 예전부터 그랬어요. 아, 그래요? 에코 같은 거 없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아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 세이에스 세이에스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전까지만 부를게요. 아,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우, 세이에스. 와, 어 힘들다. 힘들다. 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와, 아, 잘 들리죠? 네. 가사는 나와야 됩니다. 가사 나오겠죠? 오, say yes. 널 지켜 날 외면하는 너. 수 없어 Oh say yes 다시 널 사랑한다고 말해주겠지 나 지난 추억에 후회하는 널 보며 사랑 Oh say yes 넌 조금씩
사랑을 꿈꾸게 해. Oh, say it. 기다릴 수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면 너에게 남은 건 눈물뿐이라 해도 아픔만이 사랑은 아냐. Say yes, 후회 뿐인 사랑에 이제 다시는 와, 제가 따로 끝나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일정 선수가 인사드리자. 정말 너무 큰 가르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명희 선수님께 인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말씀 있나요? 그 요즘에 굉장히 웹드라마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쇼채널이라고 예. 쇼채널이라고 제가 음악 감독을 하고 있는 네. 쇼채널이라고 웹드라마가 있어요. 예. 거기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쇼채널 정말 감사합니다.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와. 자 이건 진짜 이거는 와 근데 확실하게 조금씩 뭔가 너는 예쁜 척 하면서 부르지 마라. 너는 발음 뭐? 발음을 그렇게 하지 마라. 네. 혓바닥을 그 밑에 보카솔처럼 입을 안 벌리고 부르는 거 옆으로 좀 많이 찢어주는 거 그 얘기 새겨둬야 돼요. 자 일단은 이렇게 했고 우리가 지금 이거를 했던 이유가 뭐냐 또 뭐겠습니까? 캐롤송 이거 커버해야 돼. 그쵸.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그거를 오늘 점호할 거지? 오늘 점호해야죠 집에 가서. 그래서 이거 커버를 당신은 오늘 정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오늘? 노래를 애들이랑? 뭔가 커버가 일단은 뭐를 부를지 알아야지 그게 되니까 오케이?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은 끝내는 게 아니라 저도 그 여러분들 너 오늘 오시면 너네 집에 갈 거지? 네 제가 애를 방송으로 약간 데려다주는 방송을 좀 하도록 할게요. 어때요? 저 차 타고요? 어떤 차요? 스타렉스요. 아니 그런 것도 약간 좀 이제 하면서 저 그냥 소소하게 토크하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그래서 그 데려다 주고 오늘 점화하면 따로 참석을 할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와 근데 오늘 진짜 예 와 야 스타렉스 준비해. 야 너네 가 똑같은 데 사냐? 비슷한 거. 네. 그래? 그래서 오늘은 아리의 꼴로 해주자. 그 다음에 다음번에 유선이 어때? 오케이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당신은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했어요. 아 근데 이 양반은 진짜 노래 야무지게 잘하시네. 확실히 트레이너 훈씨가 맞네요. 예 좋습니다. 와 아니 뭐를 제일 깨달으셨나요? 오늘 저는 일단은 선생님이 내가 엉덩이를 이거 부신 게 제일 좀 좋겠네요. 아니 이거 못 잘랐다고 해. 죄송한데 이거 물어주고 가세요. 이거 물어주고 가세요. 예? 아니 반대기가 얼마나 무거웠어. 아니 이 여자가 쇠가 다 부러져. 아니 어디 사세요? 정말. 어디 지역이지 너네? 저희 강서구. 강서구 가까워. 아, 가깝네. 40분이면 가. 그래서 약간 예 소소하게 토크한다는 느낌으로 애들 와줬으니까 지금 9시 30분. 그럼 같이 가도 될 것 같은데? 갔다가 나 여기 떨고 좀 여기서 같이 또 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아래의 방송으로 여러분들 할 거니까 많이들 여러분들 지금 키겠습니다. 야 유선아 어땠어 오늘? 근데 나 저분 원래 알았거든.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너는 알았잖아. 왜냐면 근데 너 옛날에 나랑 사귈 때 세이에스 불렀었잖아. 아 진짜? 당연히 알지. 영광이지 너무. 근데 진짜 저분은 여러분들 진짜 요즘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막 20대 초반 분들 모를 수가 있는데 30대에서 30대 넘어가는 사람들은 모를 수가 없어. 일단 이수 선생님을 이수 광철이라고 그러잖아. 광철이요? 와. 철이. 철이. 대박이다. 진짜 괜히 일타강사가 아니시다.
잘가르쳐주시네. 정말 감사하네. 야 켰냐? 우리 아리의 방송으로 넘어갈게 여러분들. 스타렉스 어디냐? 방송으로 와주세요. 스타렉스 어딨어? 저기 그때 있던 데 있습니다. 커버곡 여러분들 오늘 좀 웬만하면 정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잠시만. 아 근데 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화요일 날 다 모여야 돼요. 일단 뭔지는 말 안 할게요. 아 얘기 모여야 안 해도 돼요? 예? 아니 우리끼리 단톡에선 얘기를 좀 해줍시다. 우리끼리는 알아야지 않을까요? 그래야 애들도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나한테 존나 물어볼 거예요. 제가 방송에선 스포하지 말고. 화요일 날 일단은 노래 배틀 할 겁니다. 일단은 그 상대는 말을 안 해드릴 거예요. 예, 상대 얘기하죠. 노래 배틀 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다 섭외를 할 거고 거기 일단은 그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개인곡 다 해야 돼. 필살기. 지는 거는 용납 못 해요. 자, 일단 그것까지만. 아니요. 자, 로그인했어? 자, 우리 아리의 방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엘이 방송으로 와주세요. 와, 근데 여러분들 리엘이 방송에 팬들까지 많이 좀 부탁 좀 드릴게요.